아, 오늘 코스닥 4%나 빠졌네. 아, 짜증나 죽겠네. 대표님, 짜증날 땐 짜장면, 우울할 땐 울면, 복잡할 땐 볶음밥, 땅땅땅땅 써요. 진짜 너 오늘 댓글, 오늘 우리 댓글 보지 말자. 보혜야, 내 생각엔 오늘 이게 지금 내 심정이 몹시 예민 접근 금지인 것처럼 사실은 주식하는 분들 다 몹시 예민 계집중 개성질 내고 있을 거야, 사실은. 신의경질이고 나발이고 지금 시장이 지금 4%가 떨어졌는데 마스크 왜 끼고 있냐고? 네. 사실 내 생각엔 오늘 한국 증시의 하락을 정말 말 한마디 없이 표현한다면 딱이 모습인 거야.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코너가 뭐냐면 세 종목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설명하는 코너잖아. 추천이 아니고 관심 종목 세 개를 통해서 설명하는 코너. 네. 근데 오늘 4% 하락은 사실은 뭐 종목 세 개로 설명할 수 없겠지. 4% 하락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다른 나라 지수의 움직임을 내가 한번 보여주면 아시아 증시에서 봐봐. 거래소 지수 2.4% 하락, 코스닥 지수 4% 하락이야. 근데 일본 니케이는 0.2% 하락. 홍콩 항세는 0.2% 하락. 중국도 보합. 그러면 우리나라만 빠졌거든. 그 우리나라만 빠진 이유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만 빠진 이유는 어느 누가 나랑 토론을 붙어도 난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데 코로나 재확산 때문이야. 그100%. 그러면 코로나 재확산의 악재가 거래소 2%, 코스닥 4%를 빠지게 할 만한 악재냐에 따라서는 사실 오늘 나는 좀 과매도가 나타났다라고 보는 쪽이야. 그 이유는 혹시 보혜 그거 알아? 딴데 보지 말고 집중해. 지금 개 예민하다니까. 혹시 그거 알아?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여태까지 가장 많이 나왔던 나라 누적 확진자로 1위가 미국, 2위가 브라질, 3위가 인도야. 그 나라들은 뭐 하루에 무슨 막 몇천 명씩 감염자 그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2차 확산세 조짐 이렇게 나왔지만 10명, 20명, 50명 정도의 수준에서 50명, 100명이 넘어서 뭐 200명 정도 되는 게 지금 한 4, 5일 동안 나온 거란 말이지. 특히나 우리가 연휴 때, 월요일이 휴일이었잖아. 그래서 연휴 때 이제 그런 악재가 나와서 오늘 좀 많이 반영이 된 건데, 정부가 일단 그 경보 2단계를 발령을 했어. 2단계 발령해서 조금 더그 위축이 많이 되어 있고, 지금. 또 오늘 저녁에도 또뭐 국무총리가 발표를 한다 하더라고. 그러면 코로나 처음에 확산될 때처럼 더 우리의 움직임이, 우리 소비가 안 좋아질 확률이 높고 이래서 좀 주식 투자자들도 많이 걱정을 한것 같은데, 내가 왜 미국, 인도, 브라질을 얘기를 했냐면, 한번 차트를 한번 보고 싶어. 자, 이게 미국의 나스닥 차트야. 그거에 이제 나랑 주식 많이 봤으니까, 요렇게 가장 최근께 숫자가 딱 최고가 나온 걸 뭐라 그랬지? 월봉, 주봉, 일봉. 아니지. 역사적 신고가. 지금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미국이 지금 코로나 확진자 세계 1위라 그랬지. 네. 근데 확진자 1위고 말고 매일매일 올라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아메리카 대륙에서 아까 말했던 브라질의 차트를 한번 볼까? 브라질 차트도 미국만큼 막 오르진 않았지만 꽤 안정적으로 올라서 뭐 이렇게 우리나라 방금 4% 빠진 것 같은 날이 하루도 없어, 내가 보기에는. 그치? 또 인도 같은 경우 한번 볼까? 아시아 시장에서 인도의 위치를 볼까? 인도도 마찬가지지. 세계 3위의 확진자의 나라지만 꾸역꾸역 올라와 있는 상태야. 그럼 우리나라 오늘 지수를 보면
거래소가 음선으로 좀 2% 정도 빠졌고 코스닥은 굉장히 많이 빠졌지. 지금 다른 뭐 브라질, 인도도 이렇게 큰 음선이 없었잖아. 거기다가 미국은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오늘은 뭐 관심 종목 세 종목으로 설명은 바로 하겠지만 일단 지수 급락 4%가 워낙 크니까 아까 내가 마스크로 설명한 대로 오늘은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일 필요도 없이 코로나 2차 확산세 때문에 나온 우리나라만의 급락이고 우리나라만의 급락이 코로나 하루에 확진자 200명, 300명, 2000명, 2만 명 이렇게 갈 리는 없단 말이야. 왜냐면 지난번 1차 확산 때 피크가 1000명, 뭐 1500명 선이었기 때문에 그 고점을 뚫어낸 건 난 없다고 봐. 그러면 한 200명 뭐 요 선에서 좀 움직이다가 다시 1차 때처럼 100명, 50명으로 내려간다고 가정했을 때 미국, 브라질, 인도의 차트를 감안했을 때 확진자 수 이 정도로 계속 우리가 과매도 구간에서 더 막 공포에 떨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오늘 하락에 대한 설명을 하고 바로 관심 종목 세 종목으로 넘어갈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관심 종목은 시장 설명을 위한 관심 종목이라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립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야. 첫 번째 종목은 언제나 시가총액 비중이 큰 종목에서 말을 할 거고 카카오는 오늘 압도적으로 코스닥 200을 포함한 거래소 전체 종목 중에서 압도적으로 오전부터 마감할 때까지 계속 상승을 했고 고점은 7% 상승을 했고 종가는 4%. 오늘 같은 날 거래소 지수가 2% 빠진 날 나홀로 4% 상승한 건 굉장히 큰 일이고 더 중요한 건 뭐다? 자, 아까 뭐라 그랬지? 오늘이 가장 최고가라고 써 있고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보이면 이걸 뭐라고? 역사적 신고가. 대답 잘하네. 자,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를 오늘 카카오가 갱신을 했다. 마치 미국의 나스닥 시장처럼. 그래서 카카오는 성장주의 대장주라고 말을 하기에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움직임을 오늘 보여줬고 카카오하고 세트로 움직이는 네이버는 조금 아쉽지만 카카오보다는 아쉽지만 네이버도 오늘 지수 하락 대비 플러스 마감을 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 코로나와 상관없이 원래 코로나 이전에도 강했기 때문에 코로나와 상관없이 네이버와 카카오는 성장주의 양대 산맥. 그리고 오늘 코로나 확산세 때문에 지수가 빠졌다 그랬잖아. 코로나 확산이 됐을 때 가장 잘 움직였던 종목들 우리 언택트 관련주라고 하거든. 언택트 관련주의 대장주가 네이버하고 카카오였거든. 그래서 오늘의 시장이 움직이면서 카카오의 그 급등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카카오는 예전부터 여러 번 말했었지. 자회사들이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뱅크 이런 것들이 많아서 거의 뭐 지금 시가총액 대형주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다. 여기까지 할게.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 두 번째 종목은 거래 대금 종목인데 오늘 거래 대금 1위는 시젠이야. 근데 시젠은 지난주 금요일 날 했었거든. 그래서 오늘 시젠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는 좀 아쉬워. 내가 그때 시젠을 뭐라 그랬냐면 야 얘가 전고점을 뚫을 수 있을까? 나는 솔직히 금요일 기준은 없다고 봤어. 근데 오늘 기준으로는 확률은 조금 높아졌지. 왜냐면은 이 음선에서 이 양선이 나오는 확률은 진짜 높지 않거든. 그런데 나온 이유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거는 신도 못 맞히는 거지. 왜? 코로나 확산세가 지난주 금, 토, 일, 월, 화 오늘까지 5일 동안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5일 동안 100, 150, 200, 250 이렇게 늘지는 뭐 아무도 몰랐으니까. 근데 어쨌든 진단키트의 대장주로서 시젠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거래 대금에서 시젠 말고 사실 알서포트도 조금 설명하고 싶은 종목이긴 해. 왜냐면 알서포트 같은 경우는 이제 비대면 관련주에서 그 화상회의나 이런 쪽 기술을 갖고 있는 애거든. 이렇게 알서포트의 기술을 읽어보면 원격 지원, 제어 클라우드 사업 영위, 그래서 요 내용들이 바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들의 재택근무, 화상회의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알소프트도 오늘 코로나 2차 확산 조짐에 23%가 올랐고 근데 이제 나는 오늘 거래대금에서는 이 종목을 설명을 하고 싶었지. 바로 신풍제약. 신풍제약은 내가
그때도 말했지만 그 적어놓은 게 있는데 적어놓은 거에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더라고. 오늘까지 둘레였어요. 오늘 9일째인데 신풍장을 한 번도 할 기회가 없었어. 근데 오늘 거래대금도 10위 안에 들었고 상승률도 10%가 나왔기 때문에 신풍장을 한번 CGN과 더불어서 의미 있는 종목이니까. 사실은 내가 성장주에 투자하라는 제목으로 매달 강의도 하고 그 리스트도 매달 뽑아내는데 6월달, 5월달쯤에 뽑았던 종목 중에 코로나 관련주는 딱 이 두 개를 꼽았었거든. 시즌하고 신풍제약. 근데 그 이유는 신풍제약은 이쪽 신약개발 쪽의 대장주, 시즌은 진단키트 쪽의 대장주였어.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 움직임이 좋았었는데 이 신풍제약이 지난달 거의 한 달 다 돼가는데 7월 24일날 대응봉이 나왔거든. 나는 이런 대응봉이면 사실은 끝났다고 봐. 내가 이 종목을 갖고 있다면 무조건 팔고, 그리고 내가 이 종목을 안 사고 있다면 살까 고민을 안 하는 정도의 봉 형태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이 봉 패턴에서 여러 가지 봉 패턴이 있어. 뭐 흑삼병, 적삼병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게 대량 거래의 대음선이 발생했을 때라고 보거든. 근데 이제 신풍제약은 대량 거래의 대음선이 이틀 연속 발생해서 끝났다고 봤어.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코로나 2차 대조짐에 얘가 오늘 10%나 오르면서 거래대금을 6천억까지 터뜨렸더라고. 그래서 야, 시즌 야 뭐 지금 우리 200 나왔는데 이 정도면 확진자 300, 500 뚫으면 더 올라가겠네라는 생각도 들고 신풍제약도 다시 한번 또 가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원칙대로만 말할게. 코로나 2차 확산이 더 진행될지 수그러들지는 며칠 더 지나봐야 알잖아. 근데 그냥 주식 투자자의 관점으로서 여태까지 내가 해왔던 그런 기술적 패턴들이나 테마주의 움직임으로만 봤을 때는 이 정도 고점을 형성하고 다시 뚫은 확률은 나는 낮다고 보거든. 딱 전제 조건은 지금 뭐 200 정도에서 300, 500까지 확진자가 더 늘어난다면 모를까. 만약 200 정도에서 이렇게 300 미만에서만 유지가 된다면 전고점 뚫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약간은 부정적인 의견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신풍제약은 오늘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던 이번 코로나 상승에서 가장 소외가 컸던 종목인데 오늘 또 올랐는데 야, 과연 2차 상승에서 지난번 15만 9천원 지금보다 두 배가 올라야 되는데 전고점 뚫을 수 있을까? 못 뚫을 것 같은데. 전고점을 못 뚫는다는 얘기는 저기가 역사적 고점이란 뜻이고 그러면 흘러내리는 것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니까 주식 초보자분들은 댓글도 이렇게 다 하시는 분들 있어. 야, 나 신풍제약 갖고 있는데 시즌 갖고 있는데 웃기는 소리 하네. 나는 그냥 저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야. 나의 주관적인 거는 어차피 시즌을 갖고 있는 분도 주관적으로 시즌 좋아서 산 거고 나도 주관적인 거지. 뭐 내가 무슨 뭐 정답인 사람도 아니고 신도 아니야. 이거 그냥 야 이거 아트박스에서 산 거야. 나 주식 신도 아니고 인간이야. 그래서 야 내 주관적인 생각으로 시제는 또는 신풍제약은 고점을 못 들을 것 같은데 라는 말을 한 거고 물론 댓글도 주관적이니까 달 수 있지. 근데 이제 좀 약간 기분 나쁘게는 다지 마세요. 제가 방송하면서 듣는 분한테 기분 나쁘게 하진 않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 다음 상승률 종목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승률 종목에서는 오늘 상한가 종목 중에 의미 있는 게 사실 하나 있어. 뭐가 있냐면 바로 우리들 제약이 있어. 이 우리들 제약은 내가 땅을 치고 후회했어. 지난주 금요일날 액세스바이오가 상한가였었단 말이야. 기억해? 왜냐면 지난주 금요일날 시장이 꺾이고 19% 빠지고 액세스바이오가 상한가를 치면서 이게 코로나 관련주는 계속 움직일 수도 있다 그 말을 했었어. 근데 오늘 진짜 움직였는데 뭐 그걸 맞췄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꺾이고 액세스바이오가 상한가를 친 거에서의 의미는 뭐였냐면 코로나 관련주는 코로나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앞으로 계속 움직일 수 있고 그 상황에서 대장주가 바뀔 수도 있다는 말을 한 거야. 근데 이제 액세스바이오를 내가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를 쳤던 걸 오늘 또 보면 오늘은 상을 살짝 풀렸지만 29.83이니까 거의 상한가잖아. 근데 사실은 이 종목의 대주주가 누구냐면 우리들 제약이야. 이거를 지난주에 설명 안 한 게 천추의 한으로 맺혔지. 왜? 오늘 상한가 종목 우리들 제약이 바로 액세스바이오의 대주주야. 그러면 이
우리들 제약의 지분 구조를 보면 최대 주주가 뭐 한 6%밖에 안 갖고 있어. 그 우리들 제약의 6%면 이거 2,000억짜리니까 6,22. 뭐 120억, 150억 정도면 최대 주주란 말이야. 근데 최대 주주가 150억 정도 갖고 있는데 엑세스바이오가 몇 조냐면 1조 2천억이 됐어 지금. 뭐 생각해봐. 150억 투자해서 1조짜리 회사를 가질 수 있어. 투자하겠어 안 갖겠어? 당연히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에겐 150억이 없다는 사실이지. 근데 만약에 150억, 200억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 나 우리들 제약 투자해서 엑세스바이오 갖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겠지. 네. 뭐 이런 거를 우리는 지분 관련주라고 해. 자, 우리들 제약 뭐 한 6-7%면 2천억짜리니까 뭐 한 120억, 150억만 있으면 돼. 근데 엑세스바이오가 1조 2천억짜리야. 그러면은 150억으로 1조 2천억짜리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야. 이런 걸 바로 우리는 지분 관련주라고 해. 그러면 지분 관련주가 중요하다라는 건 이렇게 엑세스바이오처럼 급등주가 나왔을 때 왜 올랐지? 이래서 올랐구나. 근데 얘의 지분을 누가 갖고 있지? 여기까지 보자는 얘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오늘 한 번 더 보여줄게. 우리바이오라는 종목을 봐봐. 우리바이오 오늘 상한가 쳤지. 그럼 우리바이오가 상한가 쳤는데 여기 지금 최대 주주가 뭐가 써있어? 사람 이름이야? 우리조명이라는 네 글자 사람 이름이 아니고 주가 써있지. 네. 회사 이름이지. 그럼 우리는 무조건 이 회사가 상장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 우리조명을 쳐. 우리조명을 치면 오늘 몇 퍼센트가 올랐어? 12%가 올랐잖아. 네. 이런 걸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날 아까 말했던 지난주 금요일에 아까 말했던 엑세스바이오가 상한가를 지난주 금요일에 쳤을 때 야 얘는 뭔데 상한가를 쳤어? 우리들 제약 사람 이름이 아닌데? 그러면 우리들 제약이라는 상장기업이 있나? 우리들 제약이라는 상장기업이 있어? 야 근데 지분이 이거밖에 안 되면 1조 2천억짜리 주인치고는 지분이 너무 조금인데? 그러면 이거 한번 관심 가져볼까 하고 오늘 샀더라면 상한가를 먹는 거지. 이해했어 보여? 네. 이해 못했으면 귀에 피날 때까지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이 방송을 듣는 초보 투자자분들은 오늘 내가 설명한 세 종목 시가총액에서 카카오 그리고 거래대금에서 신풍제약 그리고 이 상한가 종목에서 우리들제약 이 세 종목을 절대 사라는 게 아니에요. 시장을 읽는 눈을 말아주는 거죠.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카카오에서는 아 오늘 언택트 관련주들 특히 성장주 관련주들에서 대장주인 카카오가 거의 유일하게 4%가 올랐다. 거래대금 보니까 코로나 2차 확산 때문에 시젠하고 신풍제약이 상승률도 높았고 거래대금이 많았다는 얘기는 시장의 많은 투자자들이 시젠 신풍제약에 관심이 있었다. 상한가 종목에서 우리들 제약을 보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금요일날 엑세스바이오가 상한가 쳤는데 엑세스바이오의 최대 주주는 우리들 제약인데 오늘 샀다면 상한가를 먹을 수 있었는데 또는 오늘 종목 중에 우리바이오라는 종목이 상승을 했는데 그 최대 주주는 또 우리산업이라는 우리조명이라는 회사가 있구나 뭐 이런 우리 이런 흐름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매일 같이 저와 공부한다면 하루에 한 종목 사서 수익 뭐 10% 내고 이거 아무 의미 없어. 생각해봐. 지금 주식 1,000만 원 하면서 종목 하나로 5% 먹었어. 50만 원. 그 50만 원이 구독자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진 않습니다. 50만 원이 구독자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는 게 아니고 50만 원을 10번, 100번, 1000번을 먹을 수 있는 시장을 보는 눈 그리고 매매기법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주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굉장히 예민한 하루였지만 그래도 또 방송 보혜씨랑 하니까 기분 좋게 또 했네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